순대를 만들 준비 재료 먼저 소개할게요. 뭐 여러 가지 야채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돼지피예요. 요 돼지피는 저는 중국 마켓에서 구매했어요. 토렌스 에치마트에도 팔고 있고요. 냉동칸에서 얼려져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5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꼭 저렇게 물로 된거 얼려져 있는 거 구매하셔야 돼요. 그 선지로 이렇게 삶아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는 유튜브 영상을 본 결과 갈아놓은 고기를 쓰지 않고 생고기를 익혀가지고 그걸 갈아서 넣더라고요. 그것도 비계 많은 부위를요. 그래서 전 삼겹살 준비했고요. 당면도 미리 물에 불려주세요. 찹쌀을 보통 쪄서 하는데 저는 그냥 불린 찹쌀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불린 찹쌀.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저는 순대국을 먹으려고 이거는 돼지뼈예요. 중국 마켓에서 돼지뼈만 또 따로 팔길래 저는 돼지뼈를 사와서 이 사골국처럼 이렇게 끓였어요. 그러니까 돼지 사골 국물이죠. 이거 레시피는 제가 예전에 소사골 그거 끓인 레시피로 저는 똑같이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소주, 양파, 생강, 파, 마늘 요렇게만 추가하고 그냥 똑같이 했는데 냄새 전혀 안 나고 비리지도 않고 순댓국집에서 사먹는 순댓 국물보다 더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순대를 만든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벌써 4년이나 된대요. 그때도 제가 생활의 달인 이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거든요. 이 순대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분들은 보면 고기를 생으로 넣지 않고 고기를 돼지 사골 국물에 한번 끓인 후 그걸 이렇게 조사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인팟에다가 물 조금이랑 그 아까 좀 전에 끓인 돼지 사골 넣고 이제 돼지 냄새 잡는 4인방 아시죠? 요거 같이 넣은 다음에 삼겹살을 익혀보려고요. 유튜브 보니까 뭐 다른 고기 막 돼지 머리도 넣긴 하는데 우리는 돼지 머리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름 많은, 비계 많은 부위, 요 삼겹살 부위를 선택했습니다. 20분 할 거고요. 강제 배출할 겁니다. 주변에서 그렇고 다들 순대 만들 때그 소세지 케이식은 어디서 사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요. 아마존에서 구매했습니다. 예전에는 168이라는 중국 마켓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세지 케이식을 보면 다 소금에 절여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길게 저렇게 막 이렇게 엉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것만 풀러서 물에 헹궈서 쓰시고 나머지는 저는 다시 냉동 보관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를 제품을 받으시거나 구매하시면 냉동 보관해 주세요. 저는 요만큼만 쓰고 요 남은 거는 다시 소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했습니다. 요번에 순대가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에도 또 만들려고요. 아마 또곧 만들 것 같아요. 이제 소세지 케이싱을 이렇게 씻어 볼 건데요. 냄새 나거나 뭐 전혀 그러진 않고요. 저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저 안을 저는 조금 이렇게 닦고 싶어 가지고 수도꼭지에 저거 있죠. 이 소세지 케이싱을 넣으니까 이렇게 속안까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한번 닦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냄새 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혹시 몰라서 물에 담가 놓은 소시지 케이싱에다가 소주 한컵 정도 넣어놨어요. 삼겹살은 다 삶아져서 강제 배출한 다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다 익어 있더라고요. 생고기로 해서 그런지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는 한김 식힌 후 믹서기에 갈아 볼게요. 웬만한 야채들은 손으로 다 다졌고요. 마늘 생강만 여기다 좀 갈고 여기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갈아 보려고요. 삼겹살은 한김 식힌 후 저렇게 듬성듬성 자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갈 건데 조금 많이 식혔어야 되는데 제가 이날 또 이렇게 승질이 급해가지고 많이 식히지 못하고 일단 바로 갈았습니다. 조동조 있죠? 저렇게 조정도로 갈아야 돼요. 저렇게 덩어리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갈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저 덩어리도 그냥 제가 칼로 그냥 대충대충 잘랐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보여지는 상태, 요 상태로 될 때까지 갈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양파, 양배추, 파, 당근, 고기랑 마늘, 생강 이렇게 다진 거 이렇게 통에 넣었고요. 불린 당면 넣으시면 되고요. 불린 찹쌀 물기 빼고 넣어주시고요. 당면은 삼덕가위로 잘라줬습니다. 삼덕가위니까 잘 잘리는 것 같아요. 다른 가위였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후추 조금 넣고 제일 중요한 간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소고기 다시다 한 수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원은 반 수저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런 순대 맛이 안 납니다. 그럼 이상한 맛이 나요. 제가 예전에 순대 만들었던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 그때 먹었을 때 정말 이상한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섯가루 한 수저 넣었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소금으로 안 하고 새우젓 한 수저 넣었습니다. 새우젓을 넣어야지 맛있어요. 소금으로 간하는 것보다는. 돼지피는 아침 일찍 녹으라고 밖에 내놨는데 완전히 녹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넣어놓으면 다 녹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버무리면은 이제 순대 양념 뭐이 시기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케이싱 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순대피와 모든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섞어서 보면 이제 당면이 좀 길면 가위로 좀 자르기도 하고요. 저는 이때 조금 실수한 게 고기를 조금 더 다져서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해서 먹어보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한번 만두 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맛을 봤는데 조금 짭조름하면서 딱 간이 맞더라고요. 근데 살짝 조금 짭조름해야 돼. 이게 당면이랑 물에 삶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이제 순대 만들면서 가장 힘든 시간. 이게 만두라고 생각하면 만두 양념 만드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만두 이렇게 접을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가 있긴 한데 이거 순대 어쩌다 한번 만들려고 그걸 사기는 우리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생수 물병을 저렇게 입구를 잘라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손을 일일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생수 물병을 저기를 좀 짧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손가락으로 저기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날 좀또 실수한 게 트레이더조 물병은 입구가 좀 작잖아요. 근데 일반 마켓에 파는 그런 물병은 좀 입구가 좀 넓고 큰데 그걸 했었어야 돼. 여하튼. 그래서 집에 있는 저런 플라스틱 주스병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이거는 또 입구가 너무 커가지고 또 고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상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고정을 하니까, 어머, 너무 또잘 고정이 되더라고. 입구가 또 넓어서 순대도 되게 잘 들어갔어요. 이제 순대를 채울 건데, 순대를 채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보통 그 순대 그 케이싱에 꽉 채우지 말고 한 60%만 채우시는 걸 추천해요. 이게 쌀이랑 당면이 나중에 불어서 잘못하면 순대가 터져요. 그러니까 순대 그 겉에가 이렇게 케이싱이랑 뭔가 이렇게 공간이 남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순대 속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순대를 만들면서 생각한 건데, LA나 뭐 뉴욕 이런 데는 순대 사 먹기도 쉽고 한인마트도 가깝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곳이 그런 데가 멀고 순대 먹고 싶은데 어쩌다 한번 가기 비싸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솔직히 만두 만드는 것만큼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순대 만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근데 그거 제가 만들어서 먹고 이제 LA의 유명한 순댓국집 다 가봤는데 솔직히 제 친구도 그렇고 제가 만든 게더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레시피대로 한번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쳐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돼지피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그 돼지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그 레시피 양보다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어찌어찌어찌해서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네요. 이제 꼭다리를 저 안에서 조심스럽게 뺐네요. 저도 이거는 영상 보고 알았어요. 피가 정말 많이 남았죠? 그리고 오늘 만든 순대는 요만큼이었습니다. 주방은 돼지피와 아무튼 다 난리 초토화가 됐는데, 그래도 순대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이제 순대를 삶아 볼게요. 순대는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본 결과, 이 찜기에 찌는 분들보다 이 사골국물에 삶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막 유명한 순대 그 멋있게 하는 분들도 다 삶더라고요. 맹물보다 좀 전에 삶아두었던 돼지 사골이랑 저는 물 반, 이렇게 하고 또 돼지 냄새 잡는 4인방 아시죠? 그거 넣었습니다. 예전에 순대 만들 때는 저 끝에를 실로 묶진 않았는데, 요번에는 실로 한번 묶어봤고요. 실로 묶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또 케이싱 남은 부분을 이렇게 매듭지어서 이렇게 묶기도 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두개 다.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 순대를 삶을 건데, 처음에는 이제 강불로 하다가 순대를 넣을 때쯤 불을 중불로 낮추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센 불로 하면 이 순대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순대 만들 때 순대를 많이 터뜨려가지고 그때 얻은 교훈이에요.
순대 사는 시간은 20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당면이랑 쌀은 뭐 금방 익으니까 한 15분 정도 삶아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20분 삶았어요. 그 순대가 어느 정도 삶고 나서 저기 순대에 구멍을 내줘야 돼요. 그 지금 영상에도 보이듯이 순대가 이렇게 부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익으면서 이렇게 순대가 이렇게 팽창, 안에가 익으면서 이렇게 팽창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내주셔야지 처음부터 저걸 구멍을 내주면 피가, 맛있는 피가 다 빠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한 10분 정도 삶은 후가 가장 먼저 익어 있는 것 같은 저 안쪽에는 순대를 꺼내서 이제 이쑤시개로 저기 구멍을 조금 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순대가 다 금방 터지고 아무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유튜브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하면 피가 나오는 거는 이게 아직 덜 익은 거고 거의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찌르면 이게 피는 안 나오고 저기에 이제 이렇게 쫙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순대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순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삶아주시면 돼요. 전 요번에 순대를 하나도 터트리지 않고 다잘 삶았더라고요. 다 삶아진 순대입니다. 순대가 다 삶아진 후 바로 써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한김 식힌 후 드시는 걸 추천하고 제가 먹어본 결과 다음날 먹는 게 순대가 더 단단하고 순댓국에도 안 터지고 더 맛있었어요. 식히는 동안에 주변 설거지 다 하고 정리 정돈 하면서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완성된 순대를 보니까 좀 보람이 있긴 하네요. 아까 그 힘들었던 게 이렇게 싹 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순대를 먹어봤는데 아 그리고 오늘 이날따라 또 도마에 이 오일치를 안한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랬는지 이해해 주세요. 순대를 이렇게 썰어서 먹어본 결과 당연히 파는 순대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LA에서 파는 웬만한 순대보다 더 맛있었고요. 순대에는 꼭 삶은 돼지 비계를 이렇게 막 조사서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전문점 맛이 나거든요. 근데 저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제가 좀 이렇게 대충 가위로 자른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살코기 말고 꼭 익힌 돼지 비계를 이렇게 잘 갈아서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걸 하셔야지 전문점 우리는 맛이 나요. 순대보다는 순댓국을 먹으려고 순댓국집에 가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전에 돼지사고를 삶은 이유입니다. 그 오늘 주방이 좀 지저분한데 순대를 만들고 나서 지저분한 이해해 주세요. 제가 순대를 이좀 넣었는데 순대가 터졌어. 근데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순댓국에 넣었을 때는 순대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 영상 보시고 만드신 분들은 순댓국 넣을 때 하루 다음날 먹어. 그날 먹지 말고. 근데 난 터져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풀어졌어. 맛있어. 비계를 갈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근데 맛있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제발 순대는 사드